라미네이트에 관해서 여러 가지 궁금한 게 많을 텐데. 어, 그거 궁금해요. 수명. 원래는 갈아 끼워야 된다라고 들었었거든요, 저는. 그게 맞는지. 지금 한 것들은 거의 뭐 치아를 되도록이면 삭제 안 하고 만든 것들이라서 그렇게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거의 뭐 10년, 20년 괜찮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접착할 때 그걸 어떻게 잘 접착하냐에 따라서 또 그게 달라지는 거고, 사이가 공간이 없고 또 우리가 씹는 거하고 그런 게 없어서 요새는 진짜로 정말 한 10년 전만 해도 라미네이트 잘 깨진다는 얘기를 했었는데 점점점 그런 재료들이 많이 좋아져서 지금은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좀 덜한 것 같아요. 근데 우리도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자동차 뭐 10년, 20년 쓸 수 있지만 우리가 그 자동차가 어디다 이렇게 깡 부닥치면 고치든지 찌그러지든지 이런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라미네이트도 우리가 잘 쓸 때는 상관이 없는데 갑자기 뭐 그럴 일은 없겠지만 이렇게 이빨로 막 이렇게 뭐 병을 딴다든가 무리하게 쓸 때 그럴 때는 이제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아, 저 또 궁금한 거 있어요. 치아가 어느 정도 단단함까지 버티는지가 궁금해요. 깨질까 봐 불안한 마음이 들 수밖에 없잖아요. 하면은 뭔가를 씹을 때 저는 되게 좀 하고 난 뒤에 조심스럽게 하거든요. 아니면 잘라 먹던가? 그래서 보통 우리가 어느 정도냐면 과일? 이런 거 베어먹는 거나 이런 거 정도는 괜찮아요. 일반적으로 식사하는 것까지는 그렇게 크게 뭐 문제가 안 되고, 얘는 도자기이기 때문에 금속으로 된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탁 칠 때? 아, 그럴 때가 이제 조금 조심스러운 거. 숟가락 잘못해서 팍 이렇게 치면 그렇죠. 그런 게 이제 조금 약간 그런 거고, 나머지는 이제 나머지는 이제 식사거나 이런 거에는 예를 들어서 갈비를 앞니로 물어 뜯는다든가. 어, 질긴 음식. 일반적으로 고기나 이런 건 상관이 없고, 예를 들어서 딱딱한 뼈를 막 물어 뜯는다든가 이런 것들은. 원장님 말 잘 들어야 돼요. 워낙 바쁘신 분을 저희가 치료를 해야 되라서. 스케줄 그때 갑자기 생겼잖아요. 맞아. 요새는 더 바빠지는 것 같아요. 바빠야죠. 앞으로 더 많은 분들이 또 많이 응원하고 좋은 쪽에서 많은 초대를 받아야 좋을 것 같은데. 그런 거 있으면 초대 좀 해주시겠죠? 네, 알겠습니다. 불러주세요. 그 교정이랑 라미네이트로 하는 교정이랑은 또 어떻게? 만약에 치아가 많이 틀어졌거나 가지런하게 해야 된다라고 하면 저는 일단 교정을 먼저 많이 추천을 해요. 왜냐하면 뭐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내가 내 치아를 유지하면서 그 위치를 바꾸는 거기 때문에 일단은 교정을 많이 하는데, 교정을 하더라도 우리가 색상이나 형태, 치아의 모양이나 이런 게 예쁘지 않은 경우에는 교정을 하고도 라미네이트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저희 서울탑스과병원에서 하는 거는 이제 스마일핏이라고 여러 가지 진단 기준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진단 기준에 맞추고 저희가 개발한 그런 또 재료를 써서 하는 걸 갖다가 스마일핏이라고 하는데, 보통은 이제 그런 걸 통해서 치아를 이쁘고 색상에 맞게 이렇게 만드는 과정 하고 있어요. 교정 치료는 일단 치아가 형태 많이 틀어진 경우를 1차적으로 저희 많이 이야기를 하고요. 저희 병원에 연예인분들이 많이 오시거든요. 또 하나는 연예계에 이제 막 데뷔하고 싶은 분들도 많이 오는데, 저는 일단 그럴 때는 사실 라미네이트나 이런 거를 일단 안 해줘요. 왜냐하면 본인이 어떤 캐릭터에 어떤 역할을 할지 모르니까. 그럴 걸 할 때 치아도 다 있다 했어. 그런 게 있으니까 일단은 어떻게 보면 자기가 뭘 하고 싶은지 이런 것들을 한번 보고, 만약에 내가 시간이 있다 하면 1차적으로 많이 틀어진 경우 교정을 먼저 하고 체계적으로 라미네이트를 해요. 그런 분들도 있어요. 당장 뮤직비디오가 2주 후에 촬영이야. 그럴 때 어떻게 해줘야지. 최소로 뭐 삭제를 안 한다든가 이쁜 미소가 나와야 되니까 그런 경우에는 정말 이쁘게 많이 해주고 있어요. 체계적으로. 왜 뜨끔하지? 사실 저 교정이 돼 있는 상태인데 민정이 언니 한 거 보고 언니의 본연의 치아도 봤단 말이에요. 근데 삭제가 진짜 조금밖에 안 된 거예요. 다 붙일 자리 정도만 하는 정도로 해서 거의 아마 괜찮았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도 그거 보고 하고 싶다. 하고 싶은데 언니 괜찮았어요? 막 계속 물어봤거든요. 200 해보시고 그런 것들 한번 보고 나서 내가 어떤 걸 원해? 이런 걸 하고 싶어? 또 그거대로 저희가 디자인을 해서 한번 나중에 상의해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이거 삭제하시면
스마일핏이라는 게 얼굴의 모양, 그 다음에 비율, 그거에 따르는 치아의 비율, 치아의 색상, 본인이 선호하는 거, 거기에 성격, 내가 표현하고 싶은 거, 이런 것들을 다 따지는 것만 해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거대로 진행을 하면 굉장히 결과가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진짜 내 인스타에 올라온 사진들 보시면서 다 확인하고 계신다고 하시더라고요, 병원에서. 어디가 부여자연스러운지 내가 원하는 걸 다 들어주셨어. 여기 다시 해주세요. 여기 다시. 계속 다시 해달라고 했는데 다 맞춰주시고. 그래서 너무 마음에 들어요. 주의해야 될 거는 볼 사람이 크라운이라고 해서 치아를 전체 씌우는 거를 라미네이트라고 생각하고 라미네이트라고 얘기하는 병원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막상 라미네이트를 했다고 아니면 이런 걸 뭐 했다고 왔는데 보면 치아에 무작자는 붙인 게 아니라 치아를 다 완전히 깎아서 씌운 것들을 굉장히 많이 보게 돼요. 그런 걸 보고 충격을 받았던 것 같아요. 우리 응원을 할 때 왜 그런 게 있잖아요. 저는 이제 롯데 갈 때는 응원가 중에 제일 작년에 재밌었던 거는 두드럼. 두드럼. 아, 잠시만요. 저희 지금 대전 하나시티즌도 하고 있어요. 근데 축구는 거의 동작이 많이는 없고 박수. 박수 응원. 이런 거. 정도? 자, 대전 하나시티즌은 2, 3, 4 박수가 있는데요.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시작! 짝짝짜자닥짜자자닥 대전 짝짝짜자닥짜자자닥 대전. 아, 짝짝짜자닥짜자닥. 2, 3, 4 기억하셔야 돼요. 왼쪽 짝짝짜자닥짜자자닥 대전. 짝짝짜자자자자자자자 설탕 짝짝짜자자자자자자자 설탕.